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그다음 문장도 마이클 싱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영화 속 주인공이건 또 이 현실에서 이 현상인 이 사람을 나라고 통일시하건 여러분 영화 속 주인공이건 지금 이 김아무개 이건 모두 의식의 대상이고 이 말은 뭐냐면 의식으로 보이는 것들이고 이 말이에요. 의식한테는 다 대상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 뭐 보이나요? 자기 뭐 보이잖아요. 대상이에요. 자기 몸도 의식한테는. 그래서 모두 의식의 대상이고 참나는 의식 자체를 본성이라고 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영화 속에 나도 모르게 동일시하는 영화 속의 주인공은 대상이고 영화가 끝나면 이 김아무개라고 하는 또 동일시하는 이 김아무개도 대상이고 참나는 뭐냐 다 가짜고 참나는 의식이라는 거죠. 의식. 여러분 의식 있어요? 의식 없는 사람 있나요? 의식 있죠? 의식이 참나라는 거예요. 이게 마이클 싱어는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할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서양인들은 참 대단해요. 동양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 지가 깨달았나? 뭐 이런 식으로 시비 붙기가 쉬운데 서양인들은 아주 용감하게 지금 딱 말할 때 참나, 참나가 뭐냐? 의식이 영화 속의 주인공한테 의식이 자기가 의식인 걸 까먹고 영화 속의 주인공이 동일시야. 또 영화가 끝나면 의식이 자기가 의식인 걸 까먹고 이 몸을 나라고 한다. 그러면 참나는 뭐냐?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의식. 근데 이 의식 할 때 자기 의식이 딱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의식이 감지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의식이 뭐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말을 듣고 자기 의식을 한번 탁 이렇게 아 이거 이게 초견성이라고 하는 일별이라고 하는 한번 이렇게 딱 확인하는 거. 깨달음은 뭐냐면 여러분 깨달음이 뭐냐면 정확하게 깨달음은 의식이 자기를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이 자기를 의식하는 거.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자기를 확인하는 거. 의식이 자기를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주로 깨달음은 이렇게 이런 말을 듣고 깨달아요. 이런 말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도 마이클 싱어가 영화 속의 주인공이건 몸이건 모두 의식의 대상이고 참나는 의식 자체를 본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굉장히 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마이클 싱어를 믿는다면 이런 말에서 바로 깨닫는 거예요. 바로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어려운 깨달음이 여러분이 만약에 마이클 싱어를 믿는다면 출석까지 믿는다면 의식이 미혹할 때는 의식이 미혹할 때는 엉뚱한 것을 나라고 하는 의식이 미혹하는 엉뚱한 것을 중생은 의식이 중생도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부처나 중생이나 똑같은 의식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중생은 자기가 의식인 줄 모르고 몸을 나라고 하는 거고 부처는 의식이 자기가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은 앞 시간에 제가 소개한 온 생명하고 같은 거예요. 의식 이꼬르 그거 생명. 의식 이꼬르 생명.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김아무개보다는 나는 의식이고 생명이다. 참 예수님이 말씀하셨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의식이다 이거예요. 의식 입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구만. 아이고, 그 말 다 해놨네. 그 말을 진짜 다 해놓으셨네요.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가 아니고, 우리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왜 우리는 못 받아들이고 있는가? 몸을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쉬운 거예요. 인연만 있으면 바로 깨닫는데, 여러분. 그 밑에 지금 마이클 싱어가 얘기했네요. 보세요. 부처와 중생은 간단하게 의식의 초점의 차이다. 야, 참 예리하게 마련을 했는데, 역시 서양인들은 이렇게 지성적인가요? 아주 용어가 착하게 썼죠. 부처와 중생은 간단하게 의식의 초점의 차이다. 의식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의식이 스스로를 의식하면 부처고, 의식이 대상을 의식하면 하고 환불되는 중생이다. 제가 중요한 게 다시 한번 읽을게요. 부처와 중생은 간단하게 의식의 초점의 차이다. 의식 자체는 차이가 없다. 의식이 스스로를 의식하면 부처고, 의식이 대상을 의식하고 환불되면 중생이다. 의식이 대상을 의식하면 의식이 분별식이 되어버려. 스스로를 의식하면 만야 지혜가 된다. 다네요. 뭐, 핵심을 이렇게까지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 수행이란. 수행이란, 의식은 무엇에나 집중할 수 있지만, 만일 자기한테 집중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의식이 무엇에나 집중할 수 있지만, 의식이 만약에 자기한테 집중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인식하는 대신에 자신이 생각을 인식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의식이 생각 따라가는 대신에 의식이 생각을, 자기가 생각을 인식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의식의 빛을 의식 자체에다가 대비추는 것이다. 의식의 빛을 보통 사람은 밖으로 쏘는데, 이걸 돌려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쏘는 거야. 이걸 불교에서는 회광반조, 빛을 돌려서 거꾸로 비춘다. 이때 빛은 의식의 빛이에요. 의식의 빛을 돌려서 자기한테 비춘다. 의식을 의식하는 이것이 진정한 명상이다. 이건 진짜 마이클 싱어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명상이 고요하게 있는 게 명상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은 명상이면 고요하게 있는 것을 명상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진정한 명상은 뭐냐?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는 것이 진정한 명상이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께서 화두라고 하는 화두 참선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은, 화두 참선을 제대로 하신 분이라면 요게 화두라는 걸 아실 거예요. 화두가 뭐냐면 의식이 자기를 의식하는 게 화두의 진정한 뜻이에요. 이걸 진화두라고 해요. 진화두는 화두의 진짜 화두는 뭐냐? 의식이 자기를 의식하는 게 진짜 화두. 다시 말하면 진리가 자기가 진리임을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존재가 자기가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가 스스로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명상. 이게 왜 중요하냐? 요때 생각의 뿌리가 녹아요. 요때 다시 말하면 의식이 지나가서 떠도는 요 습관이 고쳐져요. 의식이 지나가서 떠도는 이 습관이 언제 고쳐지는가? 의식이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앉아있을 때, 왕자가 왕자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을 때
왕자가 거짓에서 나가는 습관이 고쳐진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마이클 싱어가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몰라요. 여러분, 세상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의미로 제가 화두의 진짜 경지, 화두의 진짜 경지는 의식이, 자기를 의식하는 것이 화두의 진짜 경지다. 이런 말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불교 경제 공부도 많이 한 거예요? 많이 했죠. 마이클 싱어 20대에 참선했어요. 참선했어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명상이 참선했어요. 젠 프랙티스. 이 사람 제일 먼저 참선했어요. 메타인지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메타인지는 사실은 심리학 용어지요. 그렇죠. 보세요. 메타인지는 이렇게 밖에 인지하다가 인지하는 것이 스스로를 인지하는 게 메타인지예요. 그렇죠? 그렇지? 메타인지란, 메타라는 말은 항상 한 차원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지하는 주체가 자기를 다시 인지하는 게 메타인지예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 뭐냐면 메타인지는 아직도 메타인지하고 있는 무엇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항상 달려요. 메타인지라는 것은 이거를 기왕 이제 질문을 하셨으니까 유식사상이라고 있어요. 유식사상. 불교 심리학 혹은 불교 인식론 유식사상이 있어요. 거기에 상구는 대상, 객관 대상, 경부는 주관 대상, 객관 대상, 주관 대상. 그러면 경분이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분과 경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삶이에요. 객관과 주관. 근데 상분과 경분, 상분을 보는 게 경분인데 경분이 자기를 보는 거예요. 메타인지. 그걸 자정분이라고. 자정분. 그러니까 스스로를 정명하는 분. 분이란 말은 이렇게 객관하는, 객관의 것, 주관의 것, 자기를 스스로 정명하는 것. 이렇게 해서 따라오십니까? 상분, 경분. 경분이 인지가 메타인지. 자기를 인지하는 것이 자정분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자기를 부분으로 봅니다. 이게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깨달은 건 뭐냐면 정자정분이에요. 정이 한 번 더 붙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의식이 자기를 인식을 해도 그 자기를 처음에 자기를 인식하는 그 자기에는 이러이러한 것이라는 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정분을 뭐라고 되게 말하냐면 목격자라고 불러요. 심리학에서 목격자라고 불러요. 목격자는 뭐예요? 객관과 주관을 같이 보는 목격자. 목격자가 메타인지예요. 자, 그러면 깨달음은 뭐냐? 목격자가 다시 한번 자기를 확인해 보니까 또 어떠냐? 자가 아니더라. 자가 아니더라.
그래서 정자정구는 뭐냐면 순수한 목격 자체. 다시 말하면 목격자는 아직까지 부사가 있어서 낯생명인 참으로, 낯생명인 참으로. 목격은 온 생명입니다. 이렇게 베타인지가 다시 한번 자기를 인지할 때 그때 개체라는 것이 사라질 때 그게 깨달은 데예요. 그러니까 참 유식사상도 깊어요. 그리고 철학이, 철학이나 심리학이 메타인지까지는 알았는데 메타인지에서 한 번 더 자기를 확인하면 그 메타인지는 개체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그러니까 절대예요. 목격자는 개체고 목격은 전체고 목격자는 아직도 상대고 목격 자체는 절대가 됩니다. 그 차이를 한번 뛰어넘기가 그게 심리학과 이 깨달음이 생겨와의 차이예요. 지금 질문이 좋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유식에서 이런 걸 다 설명해놨으니까 다행입니다. 저게 없으면 제가 설명하기 참 불안했을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그렇죠? 자, 요 부분 마지막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행이란 무엇인가? 의식은 무엇에나 집중할 수 있지만 만약 자기한테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 의식이 자기한테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인식하는 대신 자신이 생각을 인식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의식의 빛을 의식 자체에다가 대비주는 것이다. 이게 해방 반조예요. 그럼 의식을 의식하는 이것이 진정한 명상이다. 가장 높은 경지에서는 의식의 초점이 의식 즉 본성에게로 돌립니다. 그래서 존재의 뿌리, 즉 인식하고 있음에 대한 인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각이, 의식이 생각 속에 함몰되는 과정을 이제 이걸 인식론적인 사유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물을 보면 그 사물이 나한테 인상으로 찍혀요. 도장이 찍혀요. 뭘 보면 그것이 내한테 와서 정보가 이렇게 도장이 찍힌다. 그걸 인상이라고 해요. 인상. 임프레션. 영어로는 임프레션. 인상. 그러면 사물이 사라져도, 한번 찍힌 인상은 남아있어요. 그것이 관념이에요. 그러면 밖에 사물이 없어도 관념으로 남아있다. 관념은 다시 말하면 언어예요. 그러니까 밖에 바나나 장미가 사라져도 나한테는 바나나 언어라는 것이 한번 찍히면 그것이 관념 언어가 되어가지고 남아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대상은 없어져도 나한테는 그 정보를 지금 언어 정보를 돌려요. 안에서. 자가 이걸 딥러닝이라고 불러요. 마치 AI가 인공지능이 정보를 입력시키면 스스로 자가 학습을 하듯이 이게 딥러닝이라고 해서 지금 엄청나지요? 우리가 유튜브 보면 한번 보면 비슷한 걸 물어보잖아요. AI가 이 사람이 데이터가 예전에 1% 본 사람은 다음에 1%를 보더라 해가지고 한번 이걸 보면 그걸 물어온다 이거예요. AI가. 그죠? 구글이라는 회사는 유튜브 하는 구글은 AI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AI가 스스로 자가학습을 한다. 딥러닝을 한다. 이 말은 우리가 한번 밖에 사물에 대한 정보가 우리 뇌에 정보가 쌓이면 이게 언어체계를 만들어요. 언어체계도 이해되죠? 그러면 언어체계가 한번 만들어지면 여러분 놀라운 게 언어체계가 한번 만들어지면 언어체계가 딥러닝이에요. 돌아가. 밖에 사물은 없는데 이 안에서 언어가 스스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번뇌를 생산한다. 번뇌가 이렇게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이미 그 정보는 사라졌는데 한
한번 입력되면 얘가 딥러닝을 해서 계속 언어작용을 일으키고 있어. 생각이 언어작용이잖아. 이걸 생각을 밖으로 내면 말이 되고. 근데 말을 안 해도 안에는 돌아가고 있다. 이게 지금 과잉 상태. 딥러닝이 과잉된 상태. 이게 오버싱킹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더군다나 한 가지 더 첨가하면 여러분 놀라운 게 한 가지 더 첨가하면 관점이 도장이 찍혀가지고 어느 관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딥러닝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관념은 관념을 레고 여러분 애들이 레고 쌓기 하는 거 아세요? 그것처럼 관념 쌓기를 해요. 관념을 쌓아가지고 복합관념이라는 걸 만들어요. 모든 왜곡은 복합관념에서 일어나요. 모든 왜곡은 복합관념에서 일어난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데이비드 슘이라고 하는 영국의 경험주의. 영국의 경험주의는 뭐냐면 목적이 복합관념이 사실이 아니라서 복합관념을 청소하자. 이것이 모토예요. 영국 경험주의는 복합관념을 청소하자. 왜냐? 영국의 라이벌이 프랑스, 독일, 대륙과 영미처럼 지금도 라이벌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경험주의. 경험주의는 뭐냐면 실제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유하자는 뜻이에요. 근데 이 프랑스, 독일은 합리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합리. 인간 이성을 기준으로 모든 걸 따져보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영국은 그게 아니고 경험주의라서 여러분 법이 영국은 불문법 법이 없어요. 놀랍죠? 그러면 무엇으로 하는가? 판례를 가지고. 그 판례는 경험이거든. 경험을 쌓아 올려가지고 판례를 가지고 사건이 일어나면 이전에는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가지고 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법이 안 정해져 있어요. 단지 경험의 축적만 있어. 판례,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공판례들 보시면 계속 판례 가지고 미국 법이나 영국 법은 판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대륙은 판례가 아니고 성문을 문서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헌법에 대해 일장했죠. 그럼 그걸 가지고 모든 사건에 적용하는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을 적용하는 건 대륙법. 영미법은 원칙이 없어요. 경험만 쌓여있어요. 판례만 있어요. 이게 지금 사고방식의 차이예요. 근데 이 말을 왜 하는가? 영국 철학은 그래서 영국 철학은 경험주의 철학이라서 대륙 철학이 주장하는 합리라는 게 있잖아요. 합리는 뭐예요? 이성에 맞춘다. 이게 합리잖아요. 그러면 이성을 금과 옥조로 삼아요. 인간의 리전, 이성. 일리가 있다 하잖아요. 일리. 그거를 기준으로 삼는다. 대륙법은. 영국은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지금 모든 것에 근거로 삼고 있는 이성이란 것이 있는가 한번 따져보자.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밖에 사물이 있어서 인간한테 찍혔을 때 처음 찍히는 관념, 단순 관념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말 이해되세요? 지금 바나나가 딱 찍히면 바나나는 단순 관념이에요. 근데 단순 관념을 조작하면, 조합하면 복합 관념이 되는 거예요. 복합관념은 실제로는 없다. 이 세상에 복합관념은 없다. 단순관념은 있다. 대응된다. 지금 이해되세요? 철학을 갑자기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근데 아주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복합관념에 대한 내가 그 데이비드 휴미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개하고 개. 개는 단순관념이죠. 개는 있죠. 그리고 소를 보면 꿀이 있죠. 꿀도 있죠. 근데 문제는
개라고 하는 단순관념하고 뿔이라고 하는 단순관념을 한번 입력해 놓으면 머릿속에서 얘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복합관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뿔을 만들어. 그럼 개뿔이 있어요, 없어요? 개뿔 사조. 사조. 뱀의 다리. 거북이 털. 거북이 털. 거북이 등에 난 털. 또 이제 데이비드 흉 같은 게 뭐라고 했냐면 천마, 페가수스. 말에다가 날개를 붙여가지고 날개에 달린 페가수스 있죠. 그리스 때는 그리스 사람들 페가수스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자, 그래가지고 데이비드 흉이 뭐라고 했냐면, 재밌어요 여러분. 데이비드 흉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데이비드 흉이 영국 사람이잖아요. 영국이 경험주의. 영국인들 중에서 80%가 넘는 사람들이 인간에다가 날개를 달아가지고 그리스인들이 천마의 존재를 믿었던 것처럼 인간에다가 날개를 달아가지고 천사의 존재를 믿고 있더라. 동시대에. 여러분, 천사는 뭐예요? 지금 기독교 국가잖아요. 영국이. 성공회를 믿는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 국가 사람들은 천사를 믿는다고요. 안 그런가요? 기독교는 천사 안 믿잖아요. 그럼 천사가 뭐냐? 인간에다가, 인간이라는 단순관념에다가 날개라는 단순관념을 붙여가지고 복합관념을 만드는 거예요. 복합관념은 이 세상에 대응되는 것이 없어서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흄이 천사는 없다. 그렇게 논문을 썼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해되죠? 데이비드 흄이 살았던 거리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데이비드 흄이 살았던 집 앞에 거리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와서 이름을 바꿔버렸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데빌스 스트리트. 아. 악마의 거리라고 했어요. 천사가 없다고 했다.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경험주의에 의하면, 이렇게 경험주의를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됐냐면, 대륙에서 그토록 신뢰하는 이성이라는 거, 합리주의, 이성 혹은 주관주의, 이성, 주관, 이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복합관념이에요. 실제로 이성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머릿속으로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럼 보세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주의라는 말이 붙는 데는 전부 다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조작해서 만들어낸 가치들이에요. 지금 이슬람 율법, 그리고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의 이름으로 모든 현실을 당하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악마의 전략이에요. 그게 지금 완전히 드러나고 있어서 지금도 수많은 데모는 전부 복합관념에 중독된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정말 동의가 되십니까? 네. 경험주의는 이거 청소하자. 사실이 아닌 거 청소하자. 그러니까 이걸 여기 청소하니까 대륙법이 무너졌어요. 놀랍죠? 대륙의 철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진 대륙 철학을 일으키는 사람이 칸트예요. 그 이후에. 그건 이제 인식론적인 논쟁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그건 나중이 아니고 제가 이런 강의 잘해요. 이런 강의 시작한 그리스부터 중세 신학 논쟁까지 착착착 해가지고 지금 이 논쟁 와서 칸트가 어떻게 종합을 하고 칸트 이후에 하이데거 넘어가면서 어떻게 인식론이 존재론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존재론에 의해서 서양 2500년 전에 플라톤 철학이 무너지는가 하는 걸 이 지금 서양 철학의 역사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이런 걸 제가 잘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예요? 전체가 다 우리 정신이 엄청나게 복합관념에 물들어 있어서 복합관념이 사실인 걸 믿고 복합관념이 전부 이상을 만드는 이상의 이름으로 실제인 현실을 억압하는 것이 지금 우리 문명의 구조예요. 무서워요. 지금 완전히 지금 잘못된. 그러니까 기후 문제니 코로나니 전부 다 우리의 잘못을 지금 돌이켜가지고 있는 그런 거죠. 우리 문명의 지금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젊은한테서 뭐 하자는 거냐. 오늘 정말 너무 중요한 게 나왔는데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냐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자기입니다. 자기. 다른 말로 하면 주체입니다. 지금 보면 보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보여지는 것은 나가 아니에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나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물들 보이시잖아요. 나 아니죠. 몸 보여야 보여요. 나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리고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보여져야 보여져요. 생각도 지각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생각은 이미지니까. 이미지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나 아니에요.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도 느껴지죠. 감정도 나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냐? 사물과 몸과 생각과 감정을 보는 이거를 마이클 싱어는 의식이라고 불렀다. awareness. 지금 깨어있는 의식.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순수 의식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해요. 의식은 의식인데 순수 의식. 그러면 이게 자기다. 우리가 자기의 순수 의식을 한번 지각하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마이클 싱어를 정말로 믿는다면 이런 말에서 그냥 한번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좀 살아있는 이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의식이라고 불렀다. 동양에서 의식이라고 안 불러요. 동양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마음이라고 불러요. 같은 이거를 동양에서는 마음이라고 불러요. 심적 식을 마음이 부처다. 서양에서는 이 의식이 성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딱 알아들으면 아 이거 막 아 이거 지금 이렇게 살아 수 있는 지금 끼어 있는 이거 형상은 없지만 손에 다 끼지는 않지만 끼어 있는 지금 살아 있는 이거 여기가 물질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있는 이것이 있잖아요. 물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식이라고 하건 생명이라고 하건 그것들이 가리키는 그것도 언어고 그 언어가 가리키는 실제 그걸 한번 딱 한번 인식하면 그게 초견성 견성한 게 아니죠. 초견성을 해도 습관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분별하는 습관은 다시 말하면 이 사물을 보고 매혹해서 빨려 들어가는 습관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견성을 해도. 그러니까 이 습관을 고쳐야 된다. 어떻게 고치는가? 답으로 다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다시 분별하는 이 세계로 다시 또 속아서 이 영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습관을 어떻게 고치는가? 의식이 의식의 자리에 딱 앉아된다. 의식이 의식의 자리에 앉아서 깨어있으면 집으로, 집 밖으로 안 나간다. 이거예요. 이게 화두라는 거예요. 화두. 의식의 자리에 의식이 딱 깨어있는 것이 화두. 하도 하나를 제대로 들으면 지나가는 습관이 불이 붙인다. 실제로 하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어요. 감사합니다.